안녕하세요. 송승철로 송이송이입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사운드 포스트라는 악보 사이트에서 광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좀 살펴봤거든요. 근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악보 사이트 겸 반주 음원이 나오는 그러한 사이트예요. 그래서 수천 가지의 악보가 들어가 있고요. 그걸 반주와 함께 연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재밌고 흥미롭게 이 곡도 해보고 저 곡도 해보고 싶다 할 때는 굉장히 종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주나 오케스트라 없이도 혼자 제가 그 곡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사이트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일단 먼저 첼로 솔로를 연주할 수 있는 곡두 개를 골라봤는데요. 한 곡은 알라딘을 피아노와 함께하는 악보, 그리고 한 곡은 하이든 첼로 콘체르토 C 메이저 1악장 오케스트라랑 할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악보와 음원을 골라봤습니다. 제가 알라딘 악보로 들어가 봤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튜닝을 해보겠습니다. 441호 튜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메트로놈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메트로놈과 함께 연주를 할수 있는데요. 연주를 하면서 박자가 좀 흔들리시거나 박자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동시에 연주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핑거링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총보 따로, 파투보 따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음원은 솔로와 반주를 함께 할 수도 있고, 또 반주만 키워서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반주를 틀어놓고 제가 첼로로 연주를 하면서 한번 어떻게 이 악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연주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제가 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처럼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요. 약간 저는 이제 조금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살짝 맞추기는 어려웠는데요. 뭐 메트로놈 맞춰서 어느 정도 뭐 노래하고 이러는 거는 쉬울 것 같고요. 약간 안 들리기는 하네요. 이것만 틀어놓고. 그러면 블루투스나 이어폰 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알라딘을 한곡 했고요. 지금은 이제 한곡더 해서 하이든 첼로 콘첼토 1악장 앞부분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악기 편성이 되어 있고요. 하고 싶은 곡을 꺼내서 여러 곡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.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 제가 피아니스트 없이도 제가 할수 있는 즐거운 사이트를 하나 발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늘 구독자 이벤트를 좀 마련해 보았는데요.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선정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1,000원 상당의 구독권을
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드립니다.